집에 들를 때마다 할머니와 정우가 좋아하는 걸 사가지고 오는 아버지. 오늘 어떤 일로 오셨어요? 이게 꼭다리 이런 거 안 주는데. 나한테 보니까는 엄마 보라. 꼭다리 이런 거 안 주는데. 아, 이게 연식이 주려고? 이건 처음 해본데, 이 머리는. 봐라, 어떤 거. 늘 쓰던 걸 샀으면 됐을 텐데. 더 좋다는 새 제품을 산 게 문제다. 전용 브러쉬가 이거가. 응. 여기에. 아까는 하던 거 하지 왜 또 새로운 거 했노? 머리 사고 이렇게 이쪽 사고 왔대. 이게 사왔나? 이게, 이게 좋다 해서. 이런 거 같은데. 네. 앞에 붙이래. 손영희 할머니. 정우 키우느라 고생했지만 덕분에 이런 호강도 하신다. 꼼꼼히라 꼼꼼히. 꼼꼼히 한다. 아, 이거 장갑 있지? 아버지가 시범을 보이겠단다. 머리 결대로 해야지, 이놈아. 머리 결대로 해야지. 손자에다 아들까지. 할머니, 어젯밤 돼지 꿈 꾸신 게 분명하다. 내가 아빠 잘 줄게. 들쳐 내가 해야 돼. 이거 와인 하나. 아들 넷 중 막내인 정우 아버지. 서울과 울산에 사는 다른 형제들도 형편이 빠듯하긴 마찬가지다. 이거 한 통만 다 써볼까, 오래가고로. 아이고, 다 써. 너무 까마요. 안 돼. 안 가라. 너무 까매면 젊은 한 10년 젊은 피부로 하면 좋지. 아니, 젊하고 많아, 혼자. 나가 있는데. 젊으면 오래 안 사나. 그래, 내가 성공하고 잘 살아야 할머니도 내가 호강해주지, 시켜주자. 말만 들어도 배부르게 한다. 아버지도 그게 기특하고 어여쁘다. 지금 할머니를 좋아하고 또 여기 촌에 사는 거 바다를 좋아하다 보니까 여기 같이 할머니 사는 게 좋다고 우리 하기 때문에 뭐 그래. 저는 뭐 좋은 거 뭐 밖에 크면 좋죠.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 크면 더 밝게 크잖아요. 요즘은 안 그렇죠. 요즘은 애들 안 그렇죠. 야, 꼼짝 잘 파란 거 없다. 네, 와, 이거 너무 입술 막 기특하죠, 내한테는. 와, 이거 잘 익었대. 다나. 아니. 아들 손자 옆에 두고 더위 식혀줄 수박 한쪽 먹는 것. 이게 할머니에겐 행복이다. 여 나와서 수박 잡소. 여 오초. 우리 아들 수박 사 왔다. 수박 좀 드시소. 아들 사 왔다. 옆집에 홀로 사시는 할머니에겐 그저 부러운 풍경이다. 여 왔어. 여 앉으시. 여 앉으시. 큰 것도 사왔다. 예, 형님 잡수시죠. 이거 앉으시죠. 이거 앉으시죠. 예. 적적하게 그지없는 노인의 마음은 같은 할머니가 가장 잘 알터. 아이고, 수박 귀한 게인데. 응. 그때 할머니가 자랑을 펼쳐놓으신다. 손지가 염색해줬다. 그래. 잘했네. 예쁘게. 못해줬다. 예쁘게 자랐어. 예쁘게 자랐는겨. 잘했다. 그 고맙네. 저 솜씨라도 자간이 있으면 잘해. 야, 머리 못 잤지겨. 할머니를 으쓱하게 만들어주는 금쪽 같은 손자 정우. 가난하지만 손자복 하나만큼은 남부러울 게 없다. 요즘에 이런 아이가 어디 있냐는 주위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할머니는 보람을 느낀다. 할머니 품에서 자란 정우는 그 품을 떠날 수 없고 할머니 역시 정우 없인 사는 재미가 없다. 누가 겁 나니? 자가 말로 사. 됐다. 다음. 깨끗해. 아이고. 야, 아들님 염색 잘했네. 할머니를 위한 서비스는 끝이 없다. 다리 닦아주고 손질 닦아주고 잘하네. 닦아 물이 말라야지. 할머니에게 이보다 더 좋은 날이 어디 있을까? 와, 물이 그거면 더 마. 아가씨네, 아가씨. 어머나. 어? 어머, 아가씨네. 아, 아가씨가. 그래. 그래. 와, 이거 물 아이고, 잘하네. 물 진짜 검은타. 우리 손지 잘하네. 내보자. 참아다. 참아나. 할머니 옆에 정우가 있어 아버지도 든든하다.
형은 아빠 일요일로 올게. 어, 이 수박이 맛있게 먹어. 이건 냉장고 열어놓고. 다 먹지 마라. 아들. 일요일로 와. 간다. 식당 일 때문에 오래 앉아있지 못하는 아버지가 아쉬운 발길을 돌린다. 좋습니다. 이 마을에 식당을 차려서 함께 살고 싶어하는 아버지 소망을 정우도 응원한다. 이틀 후, 오늘은 기다리던 방학식 날이다. 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한 몸으로도 정욱 끼니 꼭 챙겨 먹이신다. 정욱 큰아버지는 할머니를 모셔가겠다 했지만 할머니가 거절했다. 할머니는 정우랑 같이 사니까 좋으신가 봐요. 할머니를 그래 좋아라 하면 돼. 좋아 날로 많이 생각하면 돼. 뭐 있으면 날 다 사다 주고 갖다 주고. 할머니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정우. 할머니 좀 많이 아파도 내 생각해야지 고맙지 할머니. 고맙고도 하고 안 됐지. 서로가 서로에게 고맙고 애틋하다. 차려주시면 잘 먹는 것도 손자가 할 일이다. 반찬 투정 같은 건 해본 적이 없다. 한번 같이 한 먹자. 그거 밥 먹지. 그래. 요즘 부쩍 더위를 못 이기신다. 엄청 맛있네. 손자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른 할머니. 정우를 키운 건 그 사랑이었다. 장우 그것도 많이 먹지. 그러면 갔다 올게. 조심하고 있어. 갔다 올게. 어디 가라. 조심하고. 할머니만 두고 나올 땐 마음이 무겁다. 취업을 생각해서 진학한 고등학교. 방학식을 하는 날이어서인지 교실 분위기도 들떠있다. 부반장을 맡을 정도로 정우는 적극적이고 열정이 많다. 절대로 방학 때 넣으시면 될 거는 교회에 직접 단속이 나가요. 여러분들한테 제일 많이 단속한 건 저기 텐트에 남학생, 여학생 둘이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등산 분위기라고 해서 어디 가서 혼자 걸치고 텐트에서 이렇게 훔쳐놓고 이런 거 적발이 되면 위험합니다. 물놀이 조심하고 특히 또 정우도 네. 물을 겁내는 사람은 절대 물에 안 빠져줍니다. 왜? 물에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은 물을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위험해. 물을 조심하시기도 하고. 네. 선배를 맞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특히 정우 걱정을 많이 해주신다. 정우 마지막 인사하세요. 차렷. 영민아 차렷. 선생님께 경례.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해서 방학 잘 보내고 건강 조심하고 네. 몸 좀 관리 좀 해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방학 잘 보내세요. 여기서 방학 잘 보내라. 제가 방학 동안 저마다의 계획이 있을 터. 니 방학 때 뭐 할 거야? 물질 해야지. 24시간. 그래 물질 해야지. 물질할 거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17 정우가 눈부시다. 마치 정우와 할머니처럼 다정함을 뽐내는 물새들. 할머니도 정우의 방학을 기다렸을 것이다. 한 개 몇 마리 잡아볼까? 지금 잡으러 갈까? 지금 가볼라. 가볼까? 가볼라. 급하다. 이따 가봐야겠다. 다른 아녀들은 이른 아침부터 작업에 나섰을 것이다. 몸에 부착하는 납의 무게만도 10kg. 이걸 차야 20m 정도 되는 깊은 물속으로 쉽게 잠수할 수 있다. 몸이 급하다. 마음은 더 급하다. 다른 욕심은 별로 없는데 물질 욕심은 크다. 빨리 하나 더 잡아.
팔지는 못하다. 오늘은 할머니 몸보신용 성게를 잡을 생각이다. 삼복더위에 중무장이 따로 없다. 학교 갔다 왔는데 이제 가려고 한 마리 먹을 거 잡아오려고요. 1시까지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요 진흥문 남쪽에서 경계까지. 경계까지? 그래. 어촌계에서는 매일 작업 시간과 지역, 잡을 수 있는 어종을 정해준다. 오늘은 성게를 잡을 수 있는 날이다.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해녀들 일하는 걸 어깨 너머로 보고 물질을 배운 정우. 목표물 성게가 보인다. 가쁜 숨 한 번 내뱉고 다시 물속으로 몸을 던진다. 여름철엔 주로 성게와 전복, 소라가 많이 잡힌다. 그런데 오늘은 수확이 시원치 않다. 이른 아침에 작업에 나선 다른 해녀들이 이미 한 번씩 훑고 지나갔을 것이다. 게다가 3년 경력의 애송이다. 아, 잡았나? 이사트 갔는데 엄마. 반찬 하려고. 잡으러 갔어. 하나. 나중에 접수하면 되는데. 잡아온 성게의 무게를 달 순간 성적표를 받는 셈이다. 이웃 할머니가 잡은 성게부터 먼저 옮겨준다. 나이 드신 분들 보면 다 내 할머니 같다. 얼마? 미기는 27. 마지막으로 정우께 남았다. 너무 작은 것도 잡았다. 크기도 작고 양도 얼마 되지 않는다. 실망한 표정이 역력하다. 성게를 잡느라 손에 가시도 많이 박혔건만 고생한 보람이 별로 없다. 많이 못 잡았잖아. 물질할 때는 승부욕이 뜨겁게 달아오른다. 이제 본격적인 물질의 계절이 기다리고 있으니 오늘은 마음을 달래야 할 것 같다. 물질 나가면 손자 걱정 많은 할머니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물이 어디 봐, 어디 있는 거 뭐. 다리 뭐하나 저기네, 좀에 다리 저기네. 다리 빠져가면 안 잡아오네. 뭐야, 봐라 다리. 다 다리 빠져, 이거 다 내피래. 12kg. 초라한 성적에 아쉬움이 크다. 이만 이내 못 잡는 건 처음이라 그냥 올라쁜다. 못해도 20kg 정도 남았는데. 이런 거는. 근데 물이 어디 봐가? 파이다. 여기 작업 안 한대. 어디 봐. 안다 그다. 어획량은 줄어들고 있고 물속도 맑지 않아 시계 확보가 어렵다. 그래도 아쉬운 대로 할머니 몸보신을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어두웠던 마음이 갠다. 알타나. 다니 맛있네. 이 한마디면 정우는 행복하다. 어차피 물질을 한 것도 큰 욕심에서가 아니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할머니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고 시작한 일이다. 오늘의 메뉴는 성게 비빔밥이다. 방금 잡아온 자연산 성게로 만드는 비빔밥. 아무나 맛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손지 바람에 손지 밥배가 다 먹어보네. 잡아봐. 나 지금 생일 처음이거든. 여기 살아도 저 밥배가 안 먹었거든. 할머니 성게 많이 했어요. 몸이 좋다.
손자의 기원까지 담겨 있으니 그 맛이야. 맛있니? 맛있다. 그렇다고 자주 먹을 순 없다. 맛있나? 맛있다. 맛있나? 우리도 판다고 이거 잘 안 비벼먹어. 안 비벼먹어. 아무도 없어 이래요. 판다고. 오늘은 왜 이렇게 먹어요? 오늘 네? 팔라고 잡으러 간 게 아니까. 오늘 팔라고 잡으러 간 게 아니고 몰랐고. 하면 이 목 아프지 말이. 하면 안 아픈 게 소원이. 하면 아프면 안 돼. 소박해서 더 고운 행복이다. 이날 오후 정우와 할머니가 살고 있는 바닷가 작은 집. 할머니가 쌈짓돈을 꺼내셨다. 신하나 일하나? 얼마? 2만 원. 장나? 응, 2만 원. 더 준다고 해도 마다하는 착한 정우. 전기세 엄매, 전화세 엄매 안 나왔다 꿈이. 전기세 6천 원 나왔나, 7천 원 나왔나. 할머니는 거의 외출을 못 하시게 됐다. 읍내에 나간다고 한껏 멋도 내본다. 그 와이 옷이 탈리노. 할매, 어디 계약나? 계약구나, 이반이. 좋으나? 좋구나. 이럴 때 보면 사춘기 소년이다. 계약구도 더 주고 돈. 갔다 올게. 할머니가 거동을 못하게 되신 뒤 소소한 집안일도 정우 몫이 됐다. 자, 뛰어오나. 전화 할게요. 전화 뭐 하나. 어느새 등이 저렇게 넓어졌는지 할머니는 대견하고 기특하다. 먼저 할머니 심부름부터 해결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이거 세금 띠러. 세금? 네. 창고에, 이거 창고에 쓰네요. 어디? 현금으로 내셔요. 네, 현금. 네. 금액 먼저 확인해 드릴게요. 15,330원입니다. 네. 네, 2만 원. 네. 그럼 한 번만 더 확인해 드릴게요. 네. 15,330원. 네. 제가 네. 4,670원 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액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네. 불쌍한 사람 내줘야 돼요.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인근에서 정우는 유명 인사다. 오랜만이네. 왜 이리 오랜만이고. 읍내 나온 김에 친구들도 만난다. 아유 반갑다. 오랜만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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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쭤 말고. 그래. 반갑다. 아니 근데 니네들 무슨 CEO 모임이세요? 우리 이렇게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해요. 우리는. 우리 어제 보고 오늘 봐도 이렇게 인사하는데 뭐. 인사는 그럴듯하게 해놓고 들어간 곳은 노래방. 청소년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다. 거구에 맞지 않는 애교춤이다. 친구들이 부르는 노래는 최신곡들이다. 이번엔 정우의 순서. 이제 한 트로트 한 불러야지. 맞지? 분위기가 쳐졌으니까. 뭐를 부를까? 한 땡벌 한 불. 아, 딱 있네. 남자는 난데. 트로트의 왕자 정우가 떴다. 아, 빨리 탬버린 들어라. 아, 당신은 사람. 정우는 트로트 가수를 꿈꾼다. 트로트를 부를 때가 가장 행복하기 때문이다. 안 달랐어요. 트로트밖에 안 불렀어요. 한 시간 동안. 정우 때문에 자전거 탄 적도 있어요. 우가포 할매춤이라고 정우
정우가 우가포 할머니들 춤추는 거 따라쳐서 자전거 산 적도 있어. 노래 한바탕 시원하게 부르고 나서 찾은 곳은 바다. 마땅히 즐길 공간이 없던 아이들에게는 친구 같고 놀이터 같은 곳이었다. 미끄러져서 신발 빠졌어. 오우씨. 점복 하나만 따줘. 어? 점복 하나만. 왜 진짜 가슴 만지냐? 아, 점복 하나만 따줘. 야, 야, 옷까지 온다. 내가 점복 따줄게. 바다 가서 내가 막 산지 직송이다. 야, 하나만 따줘. 같이 들어가자. 있어요. 해녀복 들고 와줘. 가위바위보 진 사람 올라온다. 하, 올라와. 팬티만 입고 잠깐 응. 들어가면 된다 이거. 그래. 친구의 동생들도 합류를 한다. 가위바위보. 나이스. 가위바위보. 어찌 보면 싱겁고 어찌 보면 순수한 바닷가 소년들이다. 난 묵낸디. 저 묵낸다 이띠. 안 내면 지는 거 가위바위보. 들어가라. 묵낸다며 멍추가. 팬티만 입고 들어가라. 고마워. 좋아 좋아. 오, 아주 좋아. 어, 만족이야 만족이야. 우리 저기서 구경하자. 팬티만 입고 입어도 돼 이거. 이럴 땐 악동들 같다.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다. 조심히 내려가라. 하나 둘 셋 빠이. 하이.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다이빙 다이빙. 고마 전복해 온나. 한여름이어도 물속은 춥다. 친구들이랑 있으니까 좀 다른 것 같다. 좀 이제 학생답게 보이죠. 할머니랑 같이 있어가지고 너무 어른스러워진 거 아니야? 뭐 괜찮아요. 뭐 빨리 어른스러워지면 좋은 거지. 빨리 어른들의 세계를 아니까 어떻게 살아가는지. 안아줄까? 올라온나. 따뜻하지? 아, 따뜻하다. 야, 물이 이렇게 추운데 어떻게 그치? 잠수를 할 수 있어 이거? 잠수기입니다 이거. 잠수고. 야, 그냥 가수나 해라. 가수나 할까? 트로트 가수나 해라. 가수 해도 되겠나? 어. 잘 부르나? 어. 야, 진짜 해도, 솔직히 좀 나가봐라 뭐. 알았다. 제2의 강진. 이제 강진. 제2의 강진. 더 열심히 해리. 아, 그래? 형 화이팅. 열심히 해. 아, 그래? 친구들 덕분에 꿈 가까이로 좀 더 다가가 본다. 정우와 할머니가 이 동네를 못 떠나는 건 바다가 있어서다. 저녁 식사까지 다 먹고 난 이날 저녁. 네. 선생님 왔다. 학습지 방문 교사다. 잘 지냈어? 잘. 좁은 집안이 더 비좁게 느껴진다. 할머니 선생님 왔네. 네, 몸좀 어떠세요? 아빠 부모가 축사가 왔다. 이러고 공부 좀 해왔어? 정우를 초등학교 때부터 지도해온 선생님. 하나도 안 해보니 모르겠다. 일단 네, 히라가나하고 이런 걸 좀 외워둬야 네가 또 2학년 때 성적 이제 내신도 잘 체크를 하지, 그치? 한번 들어봐. 다이조부. 다이조부. 아, 괜찮아 이런 뜻이지. 사과받고 대답할 때 다이조부. 자, 할머니를 뭐라고 할까? 이러러? 아, 자, 할머니. 무슨 상 아니에요? 할머니부터. 어, 그렇지. 무슨 상이니? 상이지. 어. 오바상. 오바상. 자, 다시 한번. 오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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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영이 오바상. 선영이 오바상. 선영이 오바상. 이. 아, 오이. 이 와중에도 오이. 할머니에게 장난을 오이. 건다. 한다라는 뜻으로. 열심히 해라. 공부 많이 해라. 예, 다이조부 됐어. 괜찮아요. 응, 하지만 먼저 사프지 말고 성성 가리킨 대로 잘해라. 아이, 소졌으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오바산. 잘한다. 근데 읽어. 잠깐만요. Tomorrow is manager. 미진. 미진? 메건. 아, 할머니 매거진. 칭찬까지 들었는데 영어 실력은 시원치가 않다. 벌스데이. 공부를 열심히 잘해야 또 할머니가 이제 편찮으실 때도 많이 이제 뒷바라지 해주셨으니까 이제 네가 보답할 차례지. 네, 열심히 해야지. 응. With my mom. 열심히, my mom. 열심히. 오케이. 갈 길이 멀다. Not yet 하면은 예시. 학원은 단어 형편이 안 돼 이렇게 학습지로 공부를 해왔다. 할머니 몸조리 잘하시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어, 그럼 안녕히 가세요. 네, 가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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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Have a nice day. Will you come with me?
이날 정우는 늦게까지 공부를 놓지 않았다. 손자가 한참 동안 공부에 집중한 모습을 할머니는 반한 듯 바라보고 있다. 네 공부하는 거 좋다 이거네. 내 공부하는 거 제일 좋아한다. 아니야. 저 봐라 얼굴에 웃음기 가득하다 이게 저. 지갑지가 공부를 못 해가 내가 저 공부하는 게 좋다 이거. 나한테 하지 마 공부하는 게 좋다 공부하라 근데 자꾸. 물질하지 마. 물질하지 마 공부하라고. 지금 거짓말 그래 아니고 진짜 해야 된대 자는 진짜로 진지하게 진짜 해야 돼 공부. 왜? 나중에 커서 후회할 것 같아 지금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 정우를 철들게 하는 사람은 할머니다. 할머니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정우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다음 날 아침. 오늘은 물이 막지 않아 물질을 나갈 수가 없단다. 덥다고 성화인 할머니를 위해 창고에 넣어둔 선풍기를 꺼내왔다. 오늘도 가마솥 더위가 한창이다. 방아! 예전엔 할머니가 했던 네. 일이다. 하지만 몸이 불편해지시면서 정우에게 부탁하는 일이 한 가지씩 늘고 있다. 고맙구만은. 정우야 고맙다. 고맙다. 조심. 부모님이 헤어진 뒤 두 살 때부터 할머니와 살았던 정우. 위에서 못할게. 그래서 일찍 철이 들었다. 좀 짜잘한 건 내가 다 하지. 큰 거 뭐 해부하고 이런 거는 두 사람. 언제부터 만졌어 전자 제품 같은 거?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만졌어. 잘한대 경우가. 뭐나 그리나. 아이고 깨끗하지 않을 것 같아. 코너콤 들어봐. 아이고 깨끗하지. 아이고야 고 쓰운데 이거만 그런 시 닦고 이 쓰운다고 이 나 찍었다 와 다 바람 시대 와 다 쓰운데 정우 땀 흘린 보람이 있다. 날도 덥고 막 할 것도 없는데 막 시장이나 가가 맛있는 거나 먹고 구경이나 하고 오자. 옷장 하나 사고. 이 맛있는 거 좀 사주라. 내. 그래. 하면 곰자 사줄게. 하면 곰자 사주라. 그래. 고맙다 내 손지. 가자. 옷 갈아입어. 옷 갈아. 나 옷 다 입었어. 정우의 비상금이 세상 밖으로 나온다. 무슨 돈이야? 물질해가 못다 놨다가 겨울에 못다 놨다가 이제 다 썼다. 여름 물질해가 버려. 할머니는 어느새 단장을 하셨다. 정우도 신경을 쓴다. 할머니 모시고 외출하는 게 얼마만인가. 예전엔 종종 둘이서 시장 구경도 가곤 했었다. 갑시다. 이젠 버스도 타시기가 힘들어 제작진의 차량으로 이동하기로 했다. 무릎 연골이 닳아 없어져 할머니는 걷기 힘들어하신다. 20여 분 거리가 할머니에겐 천리길이다. 구경 즐겨하고 나들이 좋아하는 할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할머니 정우 없으면 어디 나가기도 힘드시겠네요. 정우 없으면 나가지도 못한다. 우리 아들 싫을 테일 나와놓으면 못 간다. 아무데도 못 가. 내 집에 있지 뭐. 지혜 아무서 가면 좋다 이거. 세월을 거스를 수 있다면. 하지만 이 사이에도 시간은 흘러간다. 정우와 할머니가 도착한 곳은 울산 시내에 있는 시장이다. 여기로 파는 데로 가려면 여기로 나야지. 여기 바로 앞에 옷 파는 데. 여기 2층. 2층은 뭐 하러 가노? 여기 옷 판다 이가. 다리가 보여요. 고운 옷 한 벌 사드리고 싶은데. 아, 나 여기 보고 가자.
할머니는 벌써 지치신 것 같다. 그새 눈이 다 퀭해지셨다. 아마 뭐가 돼? 살짝 봤네. 살짝 봤네. 내 안 간대. 어? 이거 죽으려고 가나 그래. 나 죽겠다 죽어. 나 안 간대. 단 한 발자국도 못 가시겠단다.